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부끄럽지만 민낯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피부가 계속 좋잖아요. 진짜 이제 너무 좋아서 트러블도 안 나고 뾰루지도 없고 이제 트러블 자국도 거의 들어간 상태라서 여러분들한테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기 하기에도 좀 이제 민망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따라만 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진짜로 정말 정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저의 완전 정착한 나이트 케어 루틴이거든요? 정말 알려주기 싫지만 여러분들한테만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나이트 케어를 해보도록 해요. 제가 평소에 정말 정말 계속 잘 쓰고 영업하고 지겹도록 소개했었던 꿀템 들이 많이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꿀템을 소개하는데 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봅니다. 그럼 저랑 같이 시작할까요? 요 쫀쫀한 광 보이세요? 쫀쫀한 광?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꾹 올렸다가 떼면 이렇게 붉은기가 바로 올라올 정도로 피부가 진짜 진짜 예민해요. 바로 붉어진 거 보이세요? 미쳤네. 어이구. 여기 바로 붉어진 거 보이세요? 어떡해. 저 피부가 진짜 이 정도로 엄청 예민하거든요. 지금 방금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빨개졌어. 이 정도로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열감도 많고 함부로 손을 못 대는 피부거든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걸본 적이 없죠. 잡티도 안 생기고. 정말 요즘 꿀피부란 말이죠. 따라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꿀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 그대로 소개를 할 거라서 정말 여러분들 따라만 하면요. 정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전 최근에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잡티 케어랑 미백을 많이 케어해주는 편이거든요. 다음은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얘도 엄청 많이 사용을 했죠. 진짜 영상에서 2년 넘도록 꾸준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랫동안. 이 넘버즈인은 속건조를 잡아주고 미백 케어를 같이 해주거든요. 얘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 확실히 피부의 탄력감이나 이 속광? 이 올라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좀 건조하지 않고 속 촉촉한 느낌? 주의할 점은 이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가 발효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효 성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가끔 뒤집어진다던가 트러블이 올라와요 라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진짜 잘 맞아서 정말 써보면 진짜 속이 쫙 하고 정말 뿜뿜한 느낌? 마켓 예정이긴 하거든요? 이제 1월 초에 할 예정이에요. 얘랑 정말 잘 쓰는 메이크업 찰떡 토너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추천을 하는 토너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얘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빅 토너예요.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엄청 순한 토너를 만들었더라고요.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저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고, 저 피부 민감한 날에는 얘를 이제 진정 토너로, 토너팩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나눠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저는 그날그날 피부 상태를 보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앰플 단계인데, 앰플 단계도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는 닥터 디퍼런트의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이고요. 얘는 베리홉의 8데이즈 퓨어 비타민C 앰플 플러스예요. 닥터 디퍼런트는 항산화, 노화 방지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베리홉은 이제 비타민C라서 미백으로 관리를 해줘요. 둘다 너무 뒤집어지게 좋거든요. 일단은 닥터 디퍼런트 먼저 갑시다. 닥터 디퍼런트는 한 통을 다 비우고 사실 그 전에 두세 통을 더 비웠는데 다 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통을 쓰고 있어요. 병 자체가 밀봉으로 되어 있고 이 스포이드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밀봉되어 있는 앰플을 뜯어서 스포이드를 넣어서 사용해 주는 거거든요. 항산화에 좋아서 노화 방지에 정말 좋아요. 성분이 진짜 괜찮거든요. 사용했을 때 속건조도 잘 잡아주고 정말 다음날 피부가 좀 달라. 말로 표현할 순 없는데 얘 정말 쓰다 보면 피부가 다르거든요? 영상에서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이유가 엄청 고가거든요? 45,000원 정도? 사용해보면 너무
노랗고 맑은 타입이고 얘 주의할 점은 정말 민감한 피부는 사용했을 때 살짝 따끔따끔 거릴 수 있어요.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하거나 이틀에서 3일 정도 출장하거나 새벽 촬영 끝나고 왔을 때는 피부가 힘들어서인지 조금 민감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효과는 진짜 진짜 괜찮고 정말 닥터 디퍼런트는 엄청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브랜드라서 믿고 쓰는 제품인데 단점은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끈적이는 거 보이죠? 피부가 좀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흡수를 시켜도 약간의 끈적임은 남아있다. 이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 뚫으거든요? 베리홉의 8데이즈 앰플 플러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얘 내돈내산이라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각 잡고 영업하려고 안 보여드렸다가 짜잔 하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가 얇아서 항상 잡티가 생기고 잡티가 자꾸 생기면 피부가 좀 울긋불긋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미백 제품을 진짜 꼼꼼하게 따져요. 엄청 엄청 꼼꼼하게 따지는데 어느 브랜드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비타민 앰플 중에서 순수 비타민은 조금 들어가 있고 유도체를 왕창 넣은 제품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저는 크게 효과를 못 봤거든요. 순수 비타민을 좋아해요. 순수해. 하잖아요. 얘는 순수 비타민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사용을 안 했는데 이 두 제품의 차이가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사용한 지 오래된 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노란색 색깔의 차이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안에 순수 비타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겉에가 까맣게 갈변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진짜 좋다는 거거든요? 오! 어떡해. 제가 써봤었던 비타민 앰플 중에서는 진짜 진짜 최고. 얘 쓰면 진짜 피부가 진짜 진짜 뽀얘지거든요? 정말 각 잡고 딱 열흘 정도 써보면 완전 다른 거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달라요. 대신 주의할 점은 얘 처음 써보면 약간 따끔따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패치 테스트 먼저 해보고 사용하는 거 추천하고 마라톤 하듯이 계속 쓰는 아이는 아니고 15일 정도 썼다가 쉬어주고 다시 한 열흘 정도 썼다가 쉬어주는 아이거든요? 딱 케어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 베리홉은 1시간 가까이 영업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짜 잘 쓰고 사용했을 때 끈적임도 없고 이 정도. 이 정도 끈적임이면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피부가 뽀얘지는 비결 중 하나예요. 저는 베리홉이 잘 맞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베리홉이 너무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또 잡티용으로 추천하는 거는 아이조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 얘는 엄청 순하고 성분도 착해서 사실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쓸 수 있는 아이거든요. 저는 급 관리해줄 때는 베리홉 잘 사용하고 정말 데일리로 멀티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아이소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안 보여드린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베리홉을 보여드렸고요. 앰플 단계까지는 제가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진심이에요. 미샤 아틀르 콜라겐 500 파워플럼핑 크림이에요. 예, 제가 이거 예전에 브랜드에서 보내준 아이인데 다 썼어요. 이제 나오지도 않아. 제가 얼마나 꾸겼었는지 안 나오거든요? 보이세요? 어 나오네. 아 나오긴 나오네. 근데 엄청 오! 엄청 많이 써서 오! 이제 안 나와. 핑! 엄청 꽉꽉 눌러서 바닥까지 다 썼고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한 통은 새로 구입을 했고 얘는 제가 구입한 아이예요. 얘는 지금 새로 쓰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지요. 오늘 같이 개시해볼까요? 짜잔!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제가 27일지 8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성분 공부할 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미백이랑 잡티랑 그리고 노화 방지. 선생님이 성분학 강의해줄 때 노화 방지 항산화만 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덜 늙을 수 있는 거죠? 하고 맨날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콜라겐은 먹거나 발라서 채워줘야 돼요. 아니면 피부과 시술인데 피부과 시술은 그래서 꼭 발라서 채워준단 말이죠. 이 25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콜라겐이 쭉 감소를 해요. 그러면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고
뭔가 축축축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꼭 발라서 채워줘야 돼요. 제가 써봤던 콜라겐 크림 중에서 진짜 최고예요. 엄청 엄청 잘 쓰고 사실 진짜 한 통 싹싹 비울 정도면 말 다 했죠. 진짜 잘 써요. 엄청 잘 쓰고 확실히 사용했을 때 얘는 끈적임이 하나도 안 느껴졌죠. 피부에 손가락이 딸려온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엄청 엄청 촉촉하고 다음날 결이 다르거든요?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미샤 기초들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얘 찐이다. 완전 찐이야. 짜자잔. 이것도 뭐 직업템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A 크림 포르테랑 INX이에요. 얼마 전에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 INX 선물 받았는데 괜찮으면 또 영상에서 소개해볼게요 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써보세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촉촉 그리고 목에다가 바르는 크림인데 함량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써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눈에도 주변 발라주고 아이크림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포르테는 일반 비타 A크림보다 함량이 더 높은 아이거든요. 꼭 사용을 해주고 다음날 선크림 발라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비타 A크림까지 사용을 해줬고 슥슥슥 얼굴에 광이 나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나츠. 나츠는 나이트 케어의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기 입술 옆에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여기만 살짝 그리고 턱 끝에 살짝 제가 예민한 기간이 다가와서 살짝살짝 발라줘야 돼요. 이 정도만 조금씩 발라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나츠를 많이 쓸 일이 없고 피부가 너무 좋거든요.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프로 래쉬 세럼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샀어요. 저도 그런 광고 보고 진짜 진짜 잘 사거든요. 처음에 쓸 때는 그래 네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진짜 진짜 길어지는 거예요. 속눈썹 진짜 길어졌어요. 엄청 달라졌어. 저는 눈썹 숱도 없어서 브로우까지 영양제를 발라주는데 눈썹 숱도 많아졌어. 완전 신기해요 진짜. 저 언더 속눈썹까지 꼼꼼하게 맨날 발라주거든요? 얘는 제가 써보고 나서 진짜 효과도 많이 보고 사실 저도 광고 보고 샀을 때는 아 이거 돈 버리는 거 아닐까? 이거 긴가민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제가 써보고 나서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효과를 봐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그냥 믿고 쓰거든요? 이거 속눈썹 영양제로 속눈썹 진짜 낙타처럼 엄청 길어지고 저 언더도 요즘에 엄청 길어져서 마스카라 하면 속눈썹 막 가닥끼리 막 붙고 그러거든요. 완전 좋아요. 여러분 저 믿고 이거 한번 구매해보고 효과 없으면 저한테 정말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저 효과 진짜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샀는데 이렇게 효과 많이 보낸 또 처음이라가지고 진짜 여러분 한번 꼭 써보세요. 완전 좋아요. 아 진짜 알려주기 싫은 아이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만 우리 다 같이 속눈썹 길어지자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얘는 원래 젖은 모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도 너무 건조하고 모발도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서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요. 옷 입으면 난리 나거든요. 머리 다 말리고 난 다음에 한두 번 축축 뿌려주면 확실히 정전기도 덜 나고 모발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더 탱글탱글한 기분이라서 여기까지 저의 나이트 케어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정말 정말 잘 쓰는 제품들로만 이제 나이트 케어를 해봤는데 너무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많아서 말도 많고 영업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보고 진짜 꿀템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고 저처럼 같이 우리 꿀 피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